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띵동, 띵동. 택배가 왔네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뭘까요? 궁금하네요. 아, 정성스럽게 이렇게 포장이 돼서. 오, 오. 잠시만요. 와,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장이 돼서 손뭉치가 왔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우와, 이게 어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뭐부터 뜯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이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손뭉치부터. 우와, 우와, 이렇게 정성스럽게. 우와, 이거 화분인 것 같습니다. 우와. 와, 이렇게 너무너무, 아, 귀여운 화분이 도착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오, 이렇게 예쁜 화분에. 우와. 반짝이도? 어머, 이렇게 반짝이도 붙여 있습니다. 뭘까요? 우와! 어머, 신기해! 어머, 신기해! 이게 뭘, 우와! 와. 우와, 너무 예쁘네요. 제가 지금 도도다육님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요. 요거는 비욘세 금인데요. 처음 보는 다육입니다. 요 비욘세 금 선물로 받았고요. 요것도 귀여운 화분 이렇게 선물로 받았어요. 너무 예쁘네요. 우와, 되게 묵직하고 커요. 나래 화분? 나래 화분에서 만드셨나 봐요. 여기. 나래, 라고 찍혀 있어요. 우와, 되게 묵직하고, 화분이 제 생각보다 엄청 커요. 저는 작은 화분일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귀여운 돼지곰 세 마리가 있는 화분, 이벤트에 당첨돼서,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도도다육님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이벤트 당첨받은 화분에 이렇게 예쁜 앵초 한번 심어봤어요. 화분이 예쁘고 귀여워서요. 뭘 심어도 식물들이 이렇게 빛날 것 같아요. 아유, 귀여워. 안녕. 이건 비욘세 금인데요. 너무 이쁘고 신기하게 생겼네요. 저는 처음 봅니다. 제가 예쁘게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이 이렇게 막 올해 복이 터지네요.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식물생활 하고 있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유튜브 하면서 계속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서 이제 멍하게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일들이었는데요. 식물을 키우면서 이렇게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어가지고요. 너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